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시대에 이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박스권 혼조세를 한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도 존재를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CPI, PPI 등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 또한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단기간이나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다 말씀드리고요. 이 기업의 이제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1986년도에 설립된 굉장히 연혁이 깊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기 쉽게 포스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드 단말기와 이제 포스 시스템 등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100만 개의 가맹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위드 코로나나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굉장히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데 코로나 시대에서는 집콕족들이 많다 보니까 전자결제나 온라인 결제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가오는 리오프닝 시대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는 카드 단말기나 그리고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카드사나 뭐 은행, 정유사 포인트 등까지도 이제 결합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주된 부분들을 보았을 때에는 금융 관련한 이제 벤산업에서 이제 카드사 간 그리고 사용자 간 중개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만 많아진다고 하면은 중개 수수료 또한 굉장히 이 매력도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제 매력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3, 4분기부터 높아졌기 때문에 아쉬운 실적을 나타냈지만요. 지금은 올해 2분기부터는 리오프닝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1분기에 우리나라의 1월, 2월, 3월에는 확진자 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탄력성을 확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강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품절주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이제 지분율이 64% 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까지 포함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되는 주식 수량이 400만 주가량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테마성 이슈나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순환 자금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20, 30%라는 고수익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격대가 이제 8,330원인데요. 이 구간대가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추세 자체, 기술적인 부분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이평선 등을 보았을 때 굉장히 이제 역의 관계로 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세력들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서 일부러 인위적인 하방 압력을 높이는 것이고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2분기 현재 이제 리오프닝 시대에 맞춰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제가 이제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도 약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9,5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라인 또한 길게 잡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업의 리오프닝이나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테마성으로
연결될 재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7,350원 좀 더 길게 잡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한국정보통신 듣고 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